모년에 갑자월에 병진일에 무술시에 태어난 45세 남자 사주예요. 할 일이 뭘까요? 나무 키워요. 나무 키우는 사주. 나무 키우는 사주다. 또 나무 키우는 사주는 맞죠? 갑목에 자월에 갑목이 진토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진술충이 걸려 있으니까 문제가 이제 붙었지. 네. 진술충은 진은 옥토인데 술은 산토야. 가발벌. 영양가 하나도 없는 터가 와서 나 지금 흡연 났잖아. 더군다나 또 자월인데. 자, 이 사주는요. 우리 제가 전화 상담했던 사주예요. 근데 전화 상담했던 사주고 지방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 엄마가 이 아들 사주지. 엄마가 사주를 저한테 전화 상담을 해놓고 유튜브에 좀 올려줄 수 없겠느냐고 이제 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유튜브에 올려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 뭐 외국에 거주하신 분들도 그러고. 근데 제가 안 해준 이유가 검증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현재 우리 그동안에 내가 유튜브에 올린 것은 우리 수강생 선생님들 올리준 사주를 갖다가 전부 즉문즉답을 해가지고 검증이 되면서 실전적인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 사주를 유튜브에 올리고 했는데 고객들하고 상담한 것은 내가 요청이 들어와도 안 해줬어. 근데 이거는 내가 좀 해줄 수밖에 없어.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분 어머니가 유튜브에 올리면은 많은 우리 도반 선생님들, 고수분들도 많을 텐데 고수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유튜브를 보시는 다른 도반 선생님들 많잖아요.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를 올릴 텐데 이 동영상을 보신 우리 도반 선생님들이 좋은 의견 있으시면은 유튜브에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주가 금년 6월 달에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수술을 받아서 완쾌가 된줄 알았는데 다시 쓰러졌어. 그래서 지금 2달째 병원에서 혼수 상태로 있는 거예요.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분 어머니는 얼마나 속타겠어요. 하늘이 캄캄하지.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것을 유튜브에 올리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 고견을 좀 듣고 참고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이 사주 자체로는 갑목 키우는 사주는 맞아. 근데 자월이란 말, 진토에다 뿌리를 내리고 싶지, 항상. 이게 엄마란 말이야. 엄마죠? 나 아들이잖아요. 아들한테 항상 뿌리를 내리고 싶어요 하니까 아들을 굉장히 좋아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은 CCTV 설치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본인이 직접 해요. 운영해요. 근데 이런 구조 자체로는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다. 왜냐? 병화일간이 좌우에 태어났는데 좌우 충되면은 관계에서 성공하기 힘들다고 내가 써놨어. 관이란 것은 직장이거든, 조직 생활. 그래서 조직 생활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좌우충, 병화일간 좌월에 오 좌우충 걸리면은 조직생활이 힘들어요.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경금이 5월에 태어났어. 이거 관이죠. 근데 여기
자아가 있어 좌우충돌, 이것도 역시 조직생활에서 성공하기 힘든 사주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참고로 좀 알아주시고, 키도 180이 넘고, 어렸을 때부터 운동도 굉장히 좋아했고, 몸무게도 67kg면 허리허리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뇌출혈을 쓰러져서 못 일어날까? 그러니까 이제 얘 모습, 그 모습으로는 상상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고. 운동을 좋아한가만 제가 보기엔 오화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어. 되게 오를 깔고는 사람들이 운동을 좋아해. 아니면은 또 일제 술토를 깔고는 사람들도 운동을 좋아해. 운동. 술토. 술토가 뭐예요? 술토는 주역에서는 건방. 건방. 금방이잖아요. 금방 아버지 방이거든. 아버지는 건강해야 돼. 가족을 책임질라니까. 그래서 술토가 아버지 방을 깔고 있는 사람도 운동을 좋아하거든. 책임감이 강하고. 오화도, 대개들 또 오화도 운동인데, 오, 두개 있는 사람들이 되게 체육관을 많이 옵니다. 이거. 운동선수들이 많아. 오도 운동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더라고. 오, 두개 있는 사람들 체육관 아니면 노름꾼이에요. 네, 근데 이때랬던 자, 우리가 그림으로 이걸 보자. 병화 태양, 태양이 겨울에 자월에 술시 완전히 처산남으로 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져버려서 캄캄하죠. 그래서 이걸 묘지라 그래.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무술은 암벽산이에요. 암벽산. 갑목은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근이 없어요. 그러면 고목이라고 돼, 고목. 고목도 되고, 거목도 되지, 큰 나무. 무는 화라산이지, 화라산. 불을 품고 있는 산이니까, 화라산. 자, 그림을 그려봐요. 태양이 자월에, 한겨울에 태양이 앞에는 암벽산이 가려 있고, 뒤로는 그 고목이, 완전히 죽은 나무는 아니에요. 고목. 언제든지 새봄이 오면, 임묘진 새봄이 오면 꽃이 필수 있는 고목이 있고, 그 뒤로 또큰 산, 불을 품고 있는 큰 산이 있어. 일단은, 천간은 전부 양기라고. 지지도 보면 양이야, 이거. 좌우충에서도. 그러니까 양팔동도 돼. 양팔동이니까 기는 세요. 기는 세죠. 근데 좌우충, 진술충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충이 많아. 충이 많으면 어때요? 사건 사고가 많나? 쓸데없이 바쁘게 살. 쓸데없이 바쁘. 쓸데없이 충사. 형이 많은 사람들은 인덕이 없어. 형이 많은 사람들은 인덕이 없고 충이 많은 사람들은 쓸데없이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병화는 무토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해요. 회관 굉장히 싫어. 싫어해요. 회강 빛을 잃어버려요. 화생토 식신이라고 해서 식신이 아닌 거예요. 병화는 기토를 쓰는 거예요. 화토 상관으로 가는데 이 무토를 보면은요 빛을 잃어버려. 그래서 회광이라 그래. 회광 빛을 잃어버려. 그 앞이 캄캄. 큰 암벽산이 가로막혀 있어서 가까워하다가 답답해, 답답해. 여자 같으면 자식 때문에 앞이 캄캄한 건데 여기는 남자잖아요. 남자인데 무술 때문에 앞이 캄캄해요, 캄캄해. 자, 그런데 또 우리가 또한 가지 공부 처음 알아둘 것은 계사년에 결혼을 했어요. 계사년에 결혼해, 계사년에 결혼했을까? 인사로 묶여서 병화 자체는 계수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계수가 아동 무토가 무합으로 묶어버렸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 계수가 어디서 나왔어요? 진 속에서 자 중에서도 장기에서 나오고 진 속에도 나오는데 자는 나 환경궁이니까 가정궁이에요. 가정궁에서 계수가 나오고 진은 내 마음자리고 배우자 궁인데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예? 내 마음 자리도 되고 물론 이제 배우자 자리도 되겠지만 여기서 계수가 나왔어. 그래서 일지
일지투 출신의 결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일지투 출신, 일지에 뭐가 들었어? 진속에 을계무가 있어. 을이 오는 세운, 계수가 오는 세운, 무토가 오는 세운도 결혼운이 돼. 그 다음에 지지 육합. 진이 육합은 뭐예요? 요. 진유합. 육합이 부부합이에요. 일지합이란 것은 육아에서 진유합한 것은 부부합인데 부부간에 이부자리를 같이 덮고 자는 그런 의미가 있어. 그래서 결혼운이라 그래. 천간합이란 것은 그냥 연애운이야. 천간에 병신합한 것은 그건 애정사에 불과해. 연애야. 그 다음에 일지를 포함한 삼합운에도 결혼해. 그러니까 삼합을 잘라면 자진인께 신이 오면 삼합이 되겠죠. 이런 운에도 결혼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궁을 열어준다고 해서 진술충이 되는 해. 이런 게 결혼 운이야. 근데 요즘은 사실상 잘안 맞아. 왜? 아, 비혼주의자들이 너무 많고. 너무 많고. 마치 고등학생도 비혼주의자가 있어. 세상도 모르면서. 그래서 사주 보러 오면 엄마가 고민을 하는 거야. 우리 딸이 고등학생인데 비혼자 결혼 안 한다는데 하겠어요? 아, 고등학생 말을 믿습니까? 나 그런데. 아, 하여튼 그리고 또 요즘은 조건부잖아. 조건부. 부모 재산이 있든지 본인이 아주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든지 인물이 그냥 탤런트처럼 잘생겨버렸든지 막 그런 조건을 너무 따지기 때문에 안 돼. 옛날 우리 시대에는 시골에서 너 남편 없고 없는 머슴들도 다 결혼했어. 집신도 짝이 있다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머슴도 없지만은 어떻게 머슴이 결혼을 해? 사실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여자들이 그래서 안 와요. 바뀌었어. 그러니까 결혼이 잘안 맞더라. 그 말이야 내가 안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논리는 항상 알고 가야 돼. 논리는. 자, 그랬는데 그러니까 진사 지망에도 결혼을 해요. 진사 지망에는 그물을 쳐버렸어. 부부간에 그물을 쳐놨잖아요. 빠져나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근데 진사 지망을 나는 양쪽 다리를 하나씩 끈으로 묶어버린 형상이라고 표현을 해. 도망 못 가잖아요. 그랬잖아. 우리 학교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끈 묶어서 달리겠죠. 그게 진사 지망이야. 그래서 그것도 부부궁이잖아. 끈 묶어놨잖아. 그래서 지망이도 결혼을 해. 그러니까 계산에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결혼 운인데, 자, 신축년에 이혼을 해버렸어. 신축년. 작년이네, 작년. 왜 이혼을 했을까? 뭐 축진파? 축진파는 갈등이야. 뭐가 갈등? 식상이 갈등, 이걸까, 저걸까, 갈등. 또? 병신학과. 병신합 권한, 일간 합과가 안 되는 거야. 응. 일간은 어떤 경우도 합으로 변하지를 않는 거 타워인 거. 병신합이라는 것은 정재합이니까 연애사도 있을 수 있고, 연애사도 할수 있고. 아니면 새로운 직장을 잡을 수도 있는데 직장은 아니었다. 하여튼 뭐, 이런 연애사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축 중에서, 여기서는 진 중에 을계무가 있는데, 무토로도 나가고 무토로 나갔잖아. 연간으로 나가고 시간으로 나갔기 때문에 구조 자체는 두번 결혼수가 가능한 사주라고. 그래서 결혼 빨리 했으면 뭐 만나면 무조건 이혼을 하게 돼 있는데 늦게 했어도 이혼을 했어. 왜? 무술이 이제 처가 되는데 처가 암벽산사 태양을 딱 가려버렸어. 그러면 처를 볼 때마다 앞이 캄캄하니까 답답해 안 답답해? 을볼 때마다 답답한 거예요. 앞에 큰 암벽산이 자꾸 태양의 빛을 잃어버리고 병화의 묘지로 가서 완전히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진술충 하니까 묘지가 열렸으니까 이 무술 때문에 나는 병진은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처가 내 묘지를 가지면서 충으로 묘지를 얼려놨잖아. 개고를 시켜놨다. 언제든지 이 묘지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처 때문에 답답하고, 이혼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잘했다고도 봐. 이런 거다, 맞아. 근데 술 중에서 신금이 나와서 축술형으로 출전, 그래서 하면 나는 이혼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봐. 그렇게도 봐.
그런데 문제는 자, 이민년이요, 이민년. 이민년이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민년이 오면. 임수가 자중에서 나왔죠. 네. 자는 정관도 되지만 나 환경궁이야. 환경궁이란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고, 주거지고, 또는 내가 몸담고 있는 사업장이고, 거기서 임수가 나온 거야. 자중에서 계수가 아니고 임수가 나왔어. 임수가 나오면 이 사주에 어떤 변화를 줄까? 병화한테는 강의 상령을 해서 빛이 나겠지만은 임수가 올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무토 무토 때문에 때문에. 다 토국수에서 방백을 쳐버렸어. 또 인이 오면은 많은 수기를 잡아주겠지도 하겠지만은 문제는 인옷을 화국으로 가버렸어요. 인옷을 화국으로 가면 천간의 병화가 일간에 강해져 약해져. 멸로. 강해잖아.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좌우충이니까 오화도 꺼져가는 형상. 진술충 하니까 술중에 정화도 진중에 계수한테 꺼져가는 형상. 그러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화가 꺼져갈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그렇잖아. 병화가 꺼져가면 무슨 병? 네, 병화가 내경색. 꺼져가면 체로 간다겠죠. 체. 수다지. 수다 화체, 목다 화체, 금다 화체. 체로가 정화는 식으로 가 꺼질 식. 그래서 정화가 목다 화식, 금다 화식, 수다 화식 하면 심혈관 질환, 심장마비, 뭐 협심증, 뭐 이런 걸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병화는 꺼지지 않아. 태양이 꺼져? 우주의 총살인 거 아니? 안 꺼지는 거야. 그래서 체로가. 체는 지체된다. 정체된다. 이래요. 머무른다. 그러니까 병화가 체로 가면 반드시 뇌에 문제가 와. 뇌출혈. 대경색 뇌출혈 주변 아니면 뇌경색 같은 뇌에 병이 오는 거예요. 병화가.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좌우충이 걸려서 진술충이 걸려서 병화 근, 이술이란 것은요. 병화 근도 돼요. 화고도 되기 때문에 화의 병화 묘지도 되지만은 병화의 고지도 되거든. 고지가 될 때는 병화 근도 된단 말이야. 여기도 근이 되는데 어찌됐든 다 충으로 꺼져가고 있는 양상. 자, 그러죠. 이 무토는 굉장히 강해요. 진중에서도 무토를 내놨고 술 중에서도 무토를 했고 무술이. 그러니까 이 무토가 강하단 말이야. 이럴 때는 무술이 병화 아마 고지 묘지 작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가 오화나 미토나 사화가 있었으면 고지로 가겠죠. 불을 참고로 가겠는데 수고가 있기 때문에 불을 끌어왔다고. 그래서 병화의 묘지 작용을 훨씬 강한 거야. 묘지. 왜냐면 화를 죽이겠다 그거야. 진술충은 뭐예요? 진술. 술이란 것은 화고예요. 화. 그러죠? 진은 수고잖아. 물창고하고 불창고가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 술이란 건 화는 하늘을 의미해, 하늘. 진은 수고는 땅을 의미해요. 하늘과 땅에 전쟁이 붙어 있어, 진술충은. 하늘과 땅의 싸움이요. 진술충은 음양의 싸움도 돼요. 하늘은 누구야? 남자잖아. 땅은 여자잖아. 남자와 여자의 싸움도 되고, 하늘과 땅의 싸움도 되고, 수고와 하고 싸움도 돼. 그래서 여자들은 일시에 일간혹이 뭐가 됐든 간 일시에 진술충은 갑살이야. 공방살이라 그래.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남자는 그렇지 않아.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 술토는 항상 위험에 처해 있어. 이 진만 아니었으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인옷을 화국이 됐어. 화국이 되고, 임수가 만일에 무토가 임수를 그걸 아니고 임수를 쓸 수만 있었으면 임수도 진하고 자가 있으니까 굉장히 막강하죠. 네. 수화 기재를 이루어. 수화 기재를 이루면 수화 상징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수화 상징이 되려면 그 수화 화가 균형이 깨질 때
수가 강하면 불은 증발해 버려. 화는 증발해. 아니 수가 강하면 화는 꺼져. 화가 강하면 수는 증발해. 수증기를 증발해 버리잖아. 근데 세력이 비등하면은 싸우지 않아. 기대를 유발하고 합을 해요. 그러면 좋아. 좋은데 자 이렇게 되니까 임수는 못 쓰게 되고 자진이 자진 수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돼, 안 돼. 안 돼요. 연호라고 일시를 따로따로 보라겠죠. 여기는 자호충이고 자수가 약한 거예요. 진술충 뭐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토가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진 임수 떴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화가 어떻게 됐어? 화가 너무 이제 막강해져 버렸죠. 이로 네. 화국이 오니까 그동안에 이 수들한테 당했단 말이야. 당했는데 화가 막강해졌죠. 이렇게 되면 바로 호자가 있겠으나? 호자. 바로 부르짖을 호. 호란 게 부르짖는다 그 말이 바로 어째 이렇게 쓴게 맞나? 바로를 한다는 뜻은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화들이 바로 호는 호랑이 호자이 난동을 피워 호랑이 바로 그러니까 화가 난동을 부리면 반드시 흉한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이 주어 지내던 평화가 바로를 그 난동을 부린단 말이야. 그래서 화의 문제, 평화 반드시 내 문제가 일어나요. 내 문제가. 구체적으로 내가 물었어. 어떤 병입니까? 그랬더니 뇌와 뇌 사이에 그 뼈가 있는데 그 사이에 피가 많이 고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눌려 있어 가지고 기능을 못 해서 뭐 일어났다고 그래요. 또 이제 물론 자는 상문이고 지는 조객이잖아요. 자가 조객이지? 조객이고 지니 상문이지? 네. 연월에 조개 있고 조개 있고 일시에 상문이 있으면 그해에 큰돈이 나가 생각지도 않아 생각지도 않은 큰돈 그러니까 수술 하고 했으니까 생각지도 않은 큰돈은 나가잖아 지금 생각지도 않은 큰돈이 나가잖아 자 그러면은 회생이 가능할까 못할까 가장 중요한 얘기잖아요 가장 중요한 얘기 할까 못할까 호자가 이렇게 쓴것 같다. 자, 우리 선생님도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선생님, 예. 그 제가 아는 분이 이거랑 비슷한 사주가 있는데 그분이 무진 대운에 돌아가셨거든요. 무진 대운에? 네. 여기는 이제 무진동 말이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나쁜 여기서도 내용. 무진 대운에도 이미 진술충으로 했잖아. 묘지를 격으로 시켜버렸죠. 네. 근데 내년이면 이제 무진 대운 끝나니까. 진 대운 자체도 사실 안 좋지. 진이 오면 오화를 꺼버리잖아요. 자진 수국을 짜죠. 진진형이 된지만 진술충은 이제 이 진술충이 발동이 걸리면서 술중의 정화를 다 끄죠. 대운 자체도 진대운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민년이면 인호수하고 그러면서 딱 바로가 일어나지. 자, 그런데 선생님 말씀해 보세요. 네. 예, 네, 그런 이 아, 사자 그분은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백혈병. 그것도 백혈병도 암이죠? 네. 혈액암인가? 예. 아, 제가 이거하고 비슷해요? 시주만 다르고, 그리고 무신연이요.
시주는 기축시예요. 아,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예, 무신연의 그리고 시주는 기축시요. 무신의 갑자의 병진의 기초. 네. 그거는 전혀 다르지, 이 사주하고. 다른가요? 그게 화토상관으로 가지. 전혀 다르지. 거기는. 이것하고 전혀 달라. 근데 비교가 좀할 수가 없어. 내년에 개묘년 운세는 어떨까? 항상 계속 어디서 나왔나를 바라겠죠. 자 중에서도 하고 진 중에 에서 나오고, 내 마음 자리죠. 예. 자는 내 환경궁에서 계수가 나왔어. 계수는 평화를 가린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무토가 또 무토하고로 화기를 만들어 버렸다고. 자월의 화기를 만든 것은 좋아요. 무게합에서 기를 발산을 내주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필요한 사주가 겨울에 자월에 무게에 합해서 화기를 만들어내면은 좋지. 내가 그때 뭐라고 쓰는 해우상박이라 그랬 아니 해우상복. 흉이 길로 변했다고. 흉화의 길. 그래 흉화이길 해우상복이라고 내가 써놨지 책에도. 예. 그래서 내년에 계수 자체는 안 좋아 평화를 가리니까. 근데 무게 합해서 화기를 만드는 게 괜찮은데 자 묘가 오면 오화를 또 끌어온 거야. 습목은 오화를 끌려고 그래 항상. 잠요형이 걸렸어. 이진 속에 묘는 갑목에 칼. 묘는 갑목에 양인이죠. 예. 수술수도 있을 것 그렇지. 진이 묘진 합이니까 갑목에 양의 칼이 내 몸속에 들어오니까 수술 수도 있어. 수술 수도 있고 또 묘수를 해서 같아요. 화로 변하죠. 그래서 화기가 다시 살아나지요. 화기가 살아나잖아. 네. 나는 그래서 내년에 수술하고 나서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긍정적인 그 생각, 긍정적으로 봐. 긍정적으로. 아니, 거기다 달라. 금년에는 이제 임수가 뜨면서, 진 대운에 임수가 뜨면서, 바로를 한 거야, 화가. 근데, 이 정도, 인호수 화국을 짰기 때문에 바로가 되는 거예요. 묘소라는 괜찮아. 조용하게 화기를 강화시켜 준건 괜찮은 건데, 인호수를 화국을 짜면 항상 병화가 굉장히 힘이 세져 버리자. 그동안 억눌렸다 살았던 게 폭발한 거 바로를 해요. 호랑이가 부르짖을 호랑을 해요. 호랑이가 포효를 한번 했지. 옛날에 선생님. 한번 내가 설명한 적이 있었어. 난동 사주에 대해서. 네. 난동하고 좀 개념이 비슷하면서도 약간 차이가 있어. 이것은 바로 볼땐 대개 삼합에서 바로가 되는 거고, 왕자 충파라고도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그다음에 난동 사주는 합을 하고 싶은데 합을 못 했을 때 한쪽이 반동 일으킨 거예요. 난동을. 난동 사주에 대해서 한번 옛날에 설명을 드렸어. 선생님, 그 내년부터는 그 여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계절이. 그렇지. 예. 계절 그런데 여름으로 가고 이진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수고지 진술충 수고로 해서 화기를 딱 죽인단 말이에요. 4, 5월 여름으로 가면 누가 살아나? 병화가 잘 병화가 살아나잖아. 나는 그래 내년 회복되리라고 봐. 대운에서도 좋은 대운을 맞이하고 또 세운에서도 무게합해서 화기를 만들어내고 묘수로 화기를 강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수술 후에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네. 다른 선생님들 의견 어떠세요? 올해가 문제네요, 올해. 올해? 근데 올해는 이제 좀이 상태로 잘 현상 유지만 하면은 내년에는 회복되지 않을까 난 그렇게 봐요. 근데 내년에도 여하튼 뭐가 많잖아요. 지금 이 오양인의 문제 아니었을까요? 인호술 화국이지만 화국돼서 문제가 생겼는데 저는 이게 오양인이 양인이 문제를 일으킨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있지. 왜냐면은 인호술 화국이 되면은 자수가 반발을 하겠지. 이제 이 자수가 자우충으로 자우충이어가지고 자우충도. 근데 그것에 그것보다도 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오히려 바로가 더 크다고 봐. 화들이 바로를 위해서 들고 일어난 거야. 이제 저 이를테면은 인호술 화국의 자가 오면 왕자 충발이 되겠죠. 그렇죠. 인호술 화국의 자오는 왕자 충발이 되잖아. 왕자 충발 되죠. 예, 근데 그거하고 좀 개념이 달라. 좀 바로하고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런데 내년에도 여하튼 묘파 자묘형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뭐 살더라도 여하튼 수순 같은 거 이런 것은 그렇지. 묘진 때문에 죽을 수는 있는 거지. 간목에 간목에 현침살이고 그런. 묘가 양이니까 칼이 몸속에 들어오니까 수술도 많이 겪고 살아나든지 뭐 나는 묘술 합으로 하루 화기를 만들어내고 대운도 여름으로 가니까 병화에 그걸로 교죠. 병화가 막강한 계정이 오니까 나는 괜찮으리라고 봐. 그런데요 선생님, 제가 몇 개를 봤는데 이렇게 저 자진 이제 저 선생님은 자진은 수복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예, 어떤 예. 근데 일정한 경우에 이제 된다는 얘기고요. 합이나 충이 있을 때 옆에 그때 이제 수복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일정한 경우에 하여튼 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왕지가 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충이나 형이나 파나 해가 굉장히 큰, 큰 작용이 일어나더라고요. 크게, 그런 것이 없을 때의 형충파해와 그게 있을 때의 형충파해는 완전히 달라요. 그럴 수 있죠. 그냥 보통 뭐 무슨 충형파해가 있다고 해서 무슨 일이 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왕지가 합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사주 원국에서는 그 충형파해가 상당히 큰 충격을 준다. 이제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요. 그것도 좀 참고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자진 합이 되면 좌우충이 안 되고 진술충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연호를 여기는 부모 조상자리 내 의지가 통하지 않는 자리. 그래 여기를 공존주기라 그랬죠. 여기는 자존주기. 나의 의지가 통하는데. 그래서 전혀 달라. 주기가 자체가 달라. 그래서 좌우충이고 진술충인데 이 오화가 없었죠. 미가 오면은 오미 합이 되겠죠. 오미 합이 되겠죠. 그렇죠. 자가 갈 데 없을 때 그때 자진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항상 변화에 따라서 자진이 되는 거지. 이 자체로는 좌우충이고 이민년도 인호합을 하잖아요. 인호술 화국을 가면서 자진 수국이 됐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자진 수국은 됐는데 임수가 떴으면 상관은 없는데 무토가 임수를 방해를 해서 올 수가 없어 자진 수국만 지지만 된 거야. 그러니까 인호술 화국의 병화가 막강해졌기 때문에 바로를 했다 그 말이에요. 선생님 임수가 무토가 없이 임수 떴으면 수화 기제로 이룬다니까. 세력이 비슷하면 싸우질 않는 거. 수화 상쟁이 안돼 이를테면은 격국에서는 수화 상쟁이라 그러지만은 주역에서는 수화 화수 미제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번 올해에는 저게 완전히 저 임수가 그 살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안 된다니까 무토 때문에. 살이 안 되는 거예요. 참. 근데 이걸 병화하고 임수하고는 강의 상령인데 자 임수가 강할 때는 어떻게 된다겠어요? 아니 근데 결론적으로 이럴 때는 살이 되지만 네. 병화가 강할 때는 임수가 오히려 죽지. 그런 세력이 비등할 때는 그냥 빛을 내줘 서로. 여기는 임수가 무토 때문에 안 온다고. 오히려 임수가 왔으면 괜찮다고. 임수가 왔으면은 자진 수국에 임수 뜸문에 수화 기제를 이루어서 괜찮다고 강의 상령까지 해주고. 근데 이 무토가 임수를 방해를 놨기 때문에 바로를 선 거예요. 화들이 이로써 화국의 병화가 그동안에 죽어 살다가
폭발을 그렇죠. 폭발. 어쨌든 결론은 나는 내년에는 회복되리라고 보는 게내 견해야. 다른 또 질문 있어요? 다른 의견? 선생님, 이거는 저 공부 차원인데요. 연치가 오화가 양인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릴 때 이제 골목대장도 했을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이거 이제 양인이니까 옆에 수가, 하차고 다녔기 예. 때문에. 그래서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했다 하더라고. 그냥 몸이 훌륭한 거야. 키도 큰데도. 근데 우리가 그러면, 체질이 뚱뚱한 사람 같으면 아 쓰러질 만하네. 그런데 몸이 단단한 사람들이 쓰러졌다면 쉽게 이해는 안 가잖아. 예모로 봤을 때. 자, 또 선생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옆에 수가 또 좌우충해갖고 이렇게 잡아줘서 골목대장을 또안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아니, 그건 그건 달라. 아닌 거고. 그건 아니지. 내가 어렸을 때 대장 노릇한 것은 맞는 거예요. 칼 차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어렸을 때 많이 했다는 건 이미 한편으로 추론이 되잖아. 어렸을 때 운동 많이 했으니까 대장 노릇도 했겠지. 그리고 이게 봐. 인후술의 축이 뭐예요? 인후술이 천살이에요, 천살이잖아. 천살이니까 좀큰 소리 쳐. 기고 만장하고 잘난 척을 했잖아. 네, 운동도 했지. 종교 대장 부정하고 노릇하고. 편애성도 되고 애기 많이 있는 살면서 죽을 법이 하나 남자들은 축이 잘안 맞아. 천핵성. 여자한테 잘 맞아 맞아. 여자 여자한테 잘 맞아.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잘안 맞아. 근데 일단 그 이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런 그것도 작용을 했지. 따지고 보면 사주하고 관계없지만이. 정신적으로 힘들어. 일단 사주하고 대운이 너무 관계없으면 나쁜 것 스트레스 같아요. 많이 받지, 당연히. 이분은 그냥 이제 그렇게 쓰러져서 그랬지만은 진연이 오면 진술충 돼 있는데 또 진술충 들어오면 교통사고도 크게 예견돼 있다고도 볼수 있는 거잖아요. 갑진년에. 예. 그게 갑진년에 아니더라도 진술충이 발동이 걸리니까 걸리면 예. 그래도 그렇게 심하진 않을 거야. 일단은 자진으로 한번 묶어놨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다 작용은 있어요. 진진형도 되고 진술충도 되고. 그래서 물론 또 이제 갑진년은 그래도 좀 챙기고 조심하고 갑진년만 넘어지면은 무사하지 이제나 탄탄대로지. 그러니까 선생님 이 외실내헌이에요. 사주가 보니까 그 겉으로는 막 양팔통에다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병화가 지금 술 속에서 정화가 진 때문에 죽고 오 양인이 또자 때문에 또 죽고 이렇게 해갖고 뭐 겉으로만 뭐 양적이지. 속으로는 빈약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힘이. 그리고 이제 그래도 병화는 진토를 깔고 있으면 다재다능이죠. 다재다능하고 다재다능이고 다품목이라겠죠. 예. 뭐가 다품목? 하는 하는 일이잖아. 그래서 이 병화가 병화나 정화든지 진토가 있으면 다품목이고 다재다능이로 되면 하는 일이 식상이 다품목이기 때문에 무슨 일인데 일을 가리지를 않아요. 궂은 일을 뭐 마다. 근데 그렇더라고. 좋은 일, 굳은 일 가리지 않는다고. 어디 가서나 열심히 이러고, 좋은 일, 열심히 굳은 일. 일하시는 네, 가리지 않는데, 어제 내가 자매 상담을 했는데, 두 분이 와서. 정화의 진월생이야. 식상이 다품목이니까. 이것저것 가리지 않네, 그랬더니, 뭐, 다리지 않고 이러더라고. 27살인데. 일도 저리고, 일을 가리지 않고 저는 이름자라더라. 딱잘 맞아. 잘 맞더라. 올해 6월도 보니까 6월이 대략 병오월이거든요. 병오월이기 때문에 저는 저 양인에다가 화가 아주 이게 병화가 주고 살다가 아주 올해
화가 난동이 일어난 거죠. 화가 또 병을 오리죠. 그때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화가 아주 불같이 일어났잖아. 딱 바로로 선 거야. 그러니까 딱 병을 오래. 네. 그랬네. 맞네. 병을 올 또 올도. 오스라고. 이분은 자식은 없으신 건가요? 아니 아들 두 명 있어요. 아들 중에 한 명이 또 무술이네. 자, 그건 다 성장했을 때. 하여튼 완쾌하기만 필요하죠, 뭐. 그렇죠. 근데 내가 보기엔 내년은 괜찮으리라고 봐. 네. 잘 될 것 같아. 확실하고 네. 이제 갑진년에 좀 더 이제 챙겨보고 그러고 나서는 탄탄대로 건강 괜찮다고 봐. 선생님이 그러면 이 사주는 화가 많으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화가 약해서 그랬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화가 강해지면 좋다니까. 그래서 예. 대운이 사오미로 가면서 갑진 지나면 예. 을사 병호 정미로 가니까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개묘년에는 무게 합도 되지만 그 묘술 화가 돼가지고 왜 개수가 그 묘술에 그 물을 주면 왜 불이 확 일어난다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개수가 약할 때 아, 불이 더 일어난다고. 병화하고 관계일 때. 그건 적수. 그거하고 다르지. 그러니까 자월에 여기가 4, 5면은 무게 화가 되는 거예요. 월지에 등령을 했을 때는. 근데 이 자월에 등령을 못했기 때문에 화 기는 무게 합해서 화 기를 발산을 해주려. 그래서 해우상복이라고 그랬고 해우상복이라고 흉화 이 길이라고 그랬지. 근데 이 묘가 와서 또 묘난 것은 장가지도 돼요. 장가지를 확 와궁에다 넣어서 불을 확 지펴있는 형상도 되기 때문에 화는 강해지는 거예요. 묘진이니까 수술수는 있고 내 몸속에 간목의 양의 칼이 침이 들어왔으니까 수술수는 있고 그러고 나서 회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갑진년은 이 진술증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갑진년 잘 넘기면은 관리 잘 오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을사 병호 정미로 갈 때는 화가 굉장히 강해지잖아. 네, 그러네요. 기사 병호 신미로 가니까 괜찮다 그 말이에요. 네, 내년이면. 선생님 그 사실은 이렇게 자월의 무토가 용신이잖아요. 연간에요. 아니 네. 이제 핵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핵이 용신이 오히려 막은 거 막아버린 거네요. 임수를 극해 버려 갖고 쓰지를 못해서 그런 현상인 거네요. 아 그거 그렇게 해석은 안 되고요. 잘못된 거지. 아. 근데 이제 자월에는 모토를 일용신 쓰고 병화를 이용신인데. 그래서 모토를 일용신은 간목에서 목국토면은 내가 어렸을 때 잔병치레 많이 했다 그랬는데 근데 그게 내가 물어보면 안 맞더라니까. 아. 잔병치레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이 이론도 내가 고민 중이야. 안 써먹어 잘. 왜 그럴까? 요즘 식생활이 잘 돼 있고 영양 보충 잘 하고 환경이 좋잖아. 모든 의료 환경이라. 그래서 이게 안 맞더라고. 나도 몇 번 이것을 테스트했는데 어렸을 때 병치료고 잘 컸다 그러더라고 다들.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 그래서 이 이론을 나도 이제 지금은 잘 안 써.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이론이 있으면은 사주 감명일 때 대입을 해보라니까. 한 번 갖고는 안 돼. 두 번, 세 번 해갖고 거기서 나만의 노하우를 찾아내야 돼. 그게 비법이라고. 그게 비법. 무슨 비법 어디 갔어? 비법이 있으면 누가 가르쳐줘. 자기 혼자 써먹어야지. 자기 혼자 손님 줄 세워야지. 근데 비법이 있다고 그러면 항상 넘어가지 말라고 내가 항상 하잖아. 맞아요. 선생님. 누가 가르쳐줘. 누가 가르쳐줘. 진짜 비법이 있으면 누구를 가르쳐줘. 안 가르쳐주지. 비법 없어 역하게. 제가 이렇게 저기... 내가 찾는가 보면 내가 공부해서 찾아낸 것이 비법이야. 제가 그 무토가 이게 연간에 있어서 목구토 해서 어릴 때 잔병 치레지 말았냐고 물었더니 정말 튼튼했다 그러더라고. 그런다니까 나도 몇 번 하긴 했는데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네 논리가 안 맞으니까 그 쓰지 말라 이렇게. 나도 책에도 그렇게 써놓긴 했는데 안 맞더라고. 내가 선생님 그런데 이제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아까 그 저 내용 중에 신금이 무토
의 생을 받으면 이율배반이다 이제 이런 용어가 있었는데요. 신금? 그게 신금이 예, 무토의 생을 받으면 신금? 그렇죠. 오늘 헌, 헌 게 신금 겨울이잖아요. 무토 생? 생을 받으면 무토가 이율배반. 토생금이 잘안 되지. 이율배반이다 익힌 하는 겁니다. 보석이지. 기토는 생이 되지. 이건 뭐 그걸 익힌 통변을 보석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생, 나는 생이라고 안 하지. 먼지 낀 보석에서 신금 답답하지. 근데 그 아까 두통은 그거는 없도대. 네. 두통은 혹석에 묻혀가지고 신금이 꼼짝 못 하잖아. 아까 그거는 이제 갑을목이 있었을 때 이게 자르니까 이율배반 돈 벌면서 자른다 그 소리를 하신 거를 그렇게 지금 알아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율배반.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다. 나는 생명을 자르면서 돈을 버니까 이율배반이라고 그렇게. 자, 이제 여기는 이 정도면 되겠죠? 선생님. 자, 이제 이것을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데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도반 선생님들도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로 좀 답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이 사주의 모친, 엄마가 어떻게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도 그게 활인업이잖아. 사람을 살리잖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 자, 그런 의미에서 이걸 또 내가 그 부탁을 받아들인 거고. 자, 이 정도면 되겠죠? 선생님, 네. 예, 자, 여기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시주가 선생님 저 46대운부터 화가 강해지고요. 네. 강해지니까 이분이 회복되고 좋아진다 했는데 이제 시주가 지금 무술이라 네. 회강당하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해방. 말년이 좀 캄캄하거든요. 그러면 약간 좀 이율배반적인 이런 해석이 되지 않나 해서요. 그건 아니지. 내 앞날은 캄캄할지라도 건강은 좋아진다고 봐야지. 병화 계절이니까. 이것은 무슨 변함없지. 아, 큰 암벽산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암벽산이니까 하는 일이 캄캄하고 나중에 자녀가 성장하면 자녀가 무슨 자녀 때문에 캄캄하고 좀 답답하고 하지만은 병화 자체로는 근이 오고 병화 계절이었기 때문에 병화는 강해지지. 그렇게 봐야지. 뭐 이걸 이율 배반이라고 보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줍니다.